추석 연휴가 곧 시작되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예전만큼 시끌벅적한 추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춘천 풍물시장 5일장. 모처럼 찾아온 대목에 사람들의 발길이 되이어지고 있었다. 그냥 삼겹살 사서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장찌개 바글바글 찢어서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돈도 좀 아끼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노릇노릇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발길을 멈추게 만든다. 명절이면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전집이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힘들고요. 사람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요. 앞으로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제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반짝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냥 그래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민속 장날인데요.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의 숫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구매 활동은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겼던 제기용 품점. 그나마 이번 추석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어 상황은 조금 나아지긴 했다. 가족이 전부 모이는 것보다 한 8명이 모이면 아무래도 다 모이지 못하니까. 희망은 11월, 12월 달에 봐야 돼.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구입 시 27만 4천 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대목을 맞은 대형마트는 어떨까? 추석을 앞두고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형 선물 세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선물 세트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축산물이나 뭐 청과 과일 같은 뭐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산품 이제 저가 상품 뭐 2만 원대 초반, 만 원대 후반도 상품들이 판매가 뭐 두드러지게 많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야 할 물건은 많고 지갑에 돈은 한정돼 있다 보니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는 이제 옛말이 돼버린 것 같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제 비싼 거는 못 사고 좀 이제 포도나 뭐 이런 배 사과 같은 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바나나라든가 조금 더 차례상에 올릴 정도만 사서 좀 구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입 시 38만 3천 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성했던 민족 최대의 명절 분위기마저 앗아갔다. 추석 대목에 대한 기대감과 들뜸보다는 위기감과 걱정에 앞서는 추석 연휴. 추석 보름달을 향해 다시 찾아올 일상을 빌어본다.